누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역시 여기가 과거 아프리카 대통령 왕조님 방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다시 그때처럼 방송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게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예전처럼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때의 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저는 어렸고 우선 어렸잖아. 20대 초반. 어린 애가 겁대가리 없이 그냥 막 하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다시 느끼고 싶다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그때처럼 방송을 한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 예전만큼. 보는 사람도, 아, 안타깝다, 안쓰럽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할 거야.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막 예를 들어서 막 욕하고, 아 씨발 야 너 팩 야 카톡 아이디 까봐 씨발 너 카톡 아이디 내가 쪽지로 보내라고 너한테 카톡 보내겠다고 안 보내 씨발 왜 안 보내 너 왜 어? 스타킹 막 머리에 쓰고 막 귀여워 존나 귀엽다 가까이 하지 마 이 아이디 쓰레기시다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고 있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쟤는 애를 낳아도 정신을 못 차렸네. 쟤는 애 엄마가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할걸?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짓을 한다면? 아이고 쯧쯧쯧 이렇게 될걸? 사람은 다 때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지금 내 나이에 맞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그립긴 해. 그때 시절에 뭔가 좀 겁대가리가 없었어. 그때는 젊어서 막 겁도 없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랬어. 근데 지금은 좀 겁이 많아졌어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무섭고 더군다나 가족이 생기니까 나한테 욕하는 거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가족을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겁나고 무섭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